1985년 10월 25일 박나래요. 결혼 언제쯤 할 것 같아요? 이분? 그 사람 아마 눈물이 되게 많을 거야. 상처가 또 되게 많을 거고, 나무 앞에서 많이 웃기고 웃는 사람이 뒤에서 많이 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, 결혼을 원하겠지. 상처가 많은 친구고 외로움이라는 걸 굉장히 타는 사람이니까. 근데 내가 봤을 땐 결혼은 분명히 해. 그리고 상처를 한번 가질 거고, 정말 자기 사람은 50언저리에 만나지 않을까 싶어. 43, 44 그쯤에 분명히 인연을 만나서 뭐 이슈가 잠깐 되겠지만, 그 인연이 아무래도 더 그 박나래한 친구한테 상처로 보여질 거고. 아무튼 결혼을 해. 50 넘어서 혼자 살 수가 없는 친구야. 늙어갈수록, 나이 먹을수록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더 탈 거기 때문에. 구설이라든지 뭐 재물론이라든지 그게 너무 많지. 좋게 얘기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좀 자기 생각대로 입과 동시에 같이 나와버리니까 그런 말 때문에 이슈가 되고, 몸매를 맞는 수준인데, 천천히 해도 그 친구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. 근데 상처가 참 많은 친구야. 이렇게 세 보이고 조금 해서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참 여린 사람이라는 거. 약해.